하는 것만 해도 한 열매 끊어주는 게 있어요. 이 치료도 해주면서 돈도 준다는 기막힌 병원,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보자가 말한 병원들 중 한 곳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상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기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빠지는 돈을 내다가 20만 원 입원을 하면 50만 원인데요. 네, 상담만 했을 뿐인데 치료를 원하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알려준 또 다른 병원. 예. 마침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어때요, 비용은? 공짜. 무료 진료는 물론 또 다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 주차장엔 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른 새벽 이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취재진 그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가 멈춘 곳. 예. 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환자는 익숙하게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른 새벽부터 뒤쫓았던 차량. 결국 이 차량은 환자를 실어 나르는 병원의 순환 버스로 밝혀졌습니다. 속속 병원으로 도착한 여러 대의 차량들. 차량으로 이동한 환자들로 병원은 이미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안의 모습인데요. 이 불법 호객 행위를 포착한 제작진,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셔틀 버스용으로 사용되던 그 승합차 같거든요. 네. 차량입니다. 저희 SBS 먼저 공모해 주시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저희한테 그 제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여기서 그 무료로 네. 환자들 치료해준다고, 그런 시간을 했었고, 네. 네. 그 단지 병원 측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예, 이게 지금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가라고 하네요. 통제하는 게 왜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냐고 주는 걸로. 그 얘기를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의병을 해서 여기서 나가주자. 또 한 가지 물어보라요. 운영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병원 측은 대답회피로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자, 그때 나오는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예. 저희가 지금 확인 좀 다가 제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좀 확인만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입장을 좀 들으러 왔어요. 어렵게 이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예, 예. 셔틀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셔틀 버스는 운영하는 경우 있습니다. 셔틀 운영을 하게 되는 건 유치인이 불법한 일이죠. 현행법상으로는. 근데 불법인데도 그걸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굳이? 환자가 힘들어하니까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자가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돈을 지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 정도 나가요? 인정을 하는군요.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옆에 가서도 이렇게 50m 떨어진 데 있어요. 내가 멀리도 아니야. 여기를 내려치면서 찍어보세요. 다 한다고요? 거기도 있어요. 대한병원 거기도 있어요. 다 있어. 없는 게 없어요.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인공신장 의원에서는 불법이지만 모든 것은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어떻게 무슨 돈을 빚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죠. 환자들한테 뭐든 이제 검사를 해갖고 이제 나라에 청구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해서 이제 거기서 하는 거고. 결국 이 모든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자, 과도한 편의 제공 및 유인 행위가 불법인 것은 명백하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라고만 서면 답변이 왔는데요. 자,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의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부